몸에 지니고 자동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스마트키. 20년 전쯤 벤츠가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대중화됐는데요. 하지만 초보적인 해킹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탁자 위에 놓인 자동차 스마트키를 흘끼 쳐다본 남성. 가방에서 해킹 장비를 꺼내더니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곧이어 식당 밖으로 나가 손쉽게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키와 자동차가 주고받는 무선 신호를 잡아내 증폭하는 해킹 수법입니다. 우리 돈으로 25만 원짜리 장비만 있으면 멀리 3,400m 밖에서도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연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해킹 여부를 시험한 결과 아우디와 BMW, 렉서스를 포함해 거의 모든 차종이 해킹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산타페와 쌍용 티볼리 등 국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선 신호를 증폭하는 해킹 수법은 이미 4년 전에 처음 발견됐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키를 가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신호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해킹 자체를 방지한다든지 신체 정보, 지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부감으로 인해서 직접 본인과 차가 맞다는 것을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전자장비가 설치되면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자동차를 해킹해 원격 조종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에 앞서 해킹을 차단하는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